바리스타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죠. 캡틴 아메리카노 오디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 굉장히 파이팅 넘치는 친구군요. 좋습니다. I am ground 자기소개하기. 네,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를 꿈꾸는 임성욱입니다. 자, 성욱 씨 너무 긴장하셨어요. 아닙니다. 저 긴장 하나도 안 했습니다. 안 하신 거 맞죠? 예. 자, 그럼 오늘 지정 연기, 영화 변호인 명대사 다 외워오셨나요? 완벽하게 다 외워왔습니다. 좋습니다. 편안하게. 레디, 액션! 존경하는 판사님, 저는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는 국선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아, 국선 변호사입니다. 피고는 죄가 없습니다. 재판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제기합니다. 아, 이의를 제기합니다. 유전 무죄! 무좀 유전! 무좀이 왜 유전이 돼요? 아, 무전 여행! 여행 아닙니다. 워킹 홀리데이. 와, 워킹 홀리데이가 탈락입니다. 대사 하나도 안 해왔어. 아, 다음 참가자 들어오세요. 아이쿠야. 안녕하세요. 헐리우드류 나미 오예요. 탈락입니다. 제가 알라딘 촬영을 하고 왔는데 꽤 여리여리해 보이죠? 누가 이걸 보고 여리여리하다 그래요? This is Hollywood! 이렇게 하면 남자들이 환장해, 좋아줄까, 나한테 부비부비 해! 이건요, 소원 빌려고 비비는 거예요. 연기 보여드릴게요? 아니요. 시작할게요.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는 씬이네. Just a moment? 오케이! 큐! 오빠, 우리 집 언제 놀러 올 거야? 우리 집 엄청 넓단 말이야. 놀러 와. 되게 좁을 것 같은데? 아, 근데 그동안 엄청 답답했었는데 이렇게 바닷가 오니까 너무 좋다. 오빠, 나 잡아봐라. 갑자기? 잡았다. 오빠 진짜 빨라. 진짜. 어? 나 주려고 선물 준비한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쿠, 또 낚였네. 뭐야, 나 주려고 머리핀 준비한 거야? 이벤트쟁이. 그래, 저, 내가 직접 해줄게. 응. 자, 잠깐만. 여기가 더 잘 어울리네. 아, 장난꾸러기. 아, 아, 오빠, 나 오늘 하루 종일 걸었더니 발 아파 죽겠어. 발 좀 주물러줘. 아, 걸어 다녔구나. 응. 그래, 그럼 알았어. 뭐 별거 아니니까 내가 주물러줄게. 응. 아유, 자, 발 줘봐. 아, 아유, 자, 자. 자, 이게 발이지? 어, 발이야. 많이 뭉쳤네. 엄청 딱딱하다. 어? 뭐 새똥이 같아, 거의. 아, 간지러워. 아! 아, 저기요. 발 연기를 하면 어떡해요? This is Hollywood! 이렇게 하면 남자들이 환장해, 좋아 죽어, 다들 나한테 박수 쳐! 네. 자, 박수 칠 때 떠나세요. 탈락입니다. 갈 거야. 아, 죄송해요. 빨리 좀 가주세요. 빨리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손은 또 왜 이렇게 크시니? 자, 다음 참가자 들어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신인 배우 김혜경입니다. 전 연기의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연기의 설정이 중요하죠. 어떤 연기 준비하셨나요? 저는 돈을 받으러 가는 사채업자 연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액션! 야, 너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모르지? 이 문신 안 보여? 이 문신 안 보이냐고! 문신을 보여줘야죠. 눈썹 문신을 보여주고 있다는 설정을 들었습니다. 눈썹 문신 안 보여줍니다. 좀 제대로 연기 부탁드릴게요. 500만 원이나 빌렸으면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왜 안 갚아? 아유,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갚겠습니다. 아니, 협박하다 말고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부순 게 700만 원짜리라 오히려 돈을 줘야 된다는 설정을 들었습니다. 아, 그런 설정 하지 마시고 협박을 해달라고요. 네. 야, 너 그 왼쪽 뒷주머니에 툭 튀어나온 거 뭐야? 지갑이지? 아니긴, 일로 와봐. 아, 왜 그러세요? 지갑이 아니라 원래 짝꿍댕이였다는 설정을 줘봤습니다. 아니, 그런 집을 탈락입니다. 이상한 설정을 맨날 갖고 와. 자, 다음 참가자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악역 전문 배우 영수입니다. 아, 영수 씨 성이 어떻게 되시죠? 사입니다. 사영수 씨. 사영수. 씨. 사영수. 예. 예. 아, 제가 너무 악역만 하다 보니까 이미지 변신을 좀 하고 싶어서 왔어요. 이미지 변신 좋습니다. 어떤 네. 연기 준비하셨나요?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 주는 평범한 학생 연기 보여 드리겠습니다. 평범하게 액션. 와! 생일 축하해. 어, 폭죽을 내가 터뜨릴 거야. 자, 가만히 있어. 가만히 가만히 있어. 내가 터뜨릴 거야. 가만히 있어. 폭죽만. 터뜨릴 거야. 아니, 누가 폭죽을 이렇게 무섭게 터뜨려요? 왜? 짜릿하잖아. 이미지 변신 안 하실 거예요? 아, 이미지 변신 해야 돼요. 다른 연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 평범한 쇼호스트 연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발 평범하게. 예, 예, 예. 액션! 여러분, 여러분들의 헤어스타일 볼륨을 살리고 싶으시다고요? 바로 이 고데기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감 임박이에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여러분들의 헤어스타일 볼륨 살리고 싶으시다고요? 살리고 싶어? 살리고 싶으면 지금 바로 전화해. 3, 2, 1, 땡. 이거 어떡하나? 네 머리는 이제 죽었어. 아니, 이거 쇼호스트가 어딨어요? 아, 왜? 짜릿하잖아. 탈락입니다. 탈락이에요? 예. 어, 무서워. 아이, 진짜. 아, 죄송합니다. 이거 다 묻어버렸네, 이거. 예? 묻어버렸다고. 아유, 묻어버렸다고. 아유, 죄송합니다. 아, 네, 조용히, 조용히 좀 가만히 계세요. 자, 남효 씨, 나오세요. 나오세요. 너무 무거워요. 자, 다음 참가자 들어오세요. 선생님께서 이게 오디션장에는 어쩐 일로? 안녕하십니까. 연기 인생 40년의 김충자입니다. 아, 선생님 죄송하지만 이게 남아있는 역할이요. 중국집 아주머니 같이 틀에 박힌 역할밖에 없고. 연기에 틀에 박힌 역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틀에 박힌 역할도 연기에 혼을 담아 꽃밭에서 나비가 튀어나올 듯 자유롭게 표현을 하는 게 바로 연기의 정신. 아싸 호랑나비. 한 마리가 숨었다. 아웅이에요. 자, 이제 자유로워졌습니다. 연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개콘 반점입니다. 깐풍기 3인분에 양장피 5인분에 류산슬 6인분이요. 어디로 가져다 드릴까? 뭐? 하얼빈이요? 니 지팔로마! 지팔로마! 선생님 발음이 잠시만요. 아, 선생님. 아, 연기가 너무 과장돼 있어요. 연기가 과장돼 있다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쿠폰으로 시킨 탕수육에는 고기 대신 튀김옷만 잔뜩 묻히는 아주머니의 금검 절약함을 아주 빡하게 담았을 뿐. 이게 바로 연기의 정신. 자, 알았으니까 선생님, 저기 중국집 아주머니가 전화 주문 받는 신 있잖아요. 그거 좀 당장 보여주세요. 연기에 당장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기란 연기력이라는 값진 보석을 품고 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나는 연기의 혼이라는 바다에서 헤엄치는 진주를 품은 갈비일 뿐입니다. 안다다씨. 안다다씨. 가사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우, 저러. 아우. 미안합니다. 저 머리로 떨어졌어. 진주를 품었으니 이제는 연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출발했습니다. 이 짜장면 한 그릇 시켜놓고 더럽게 보채됐네. 김구라, 얼른 짜장면 한 그릇 출발해라. 손님 왜 안 끊고 계셨어요? 아,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내가 서비스로 탕수육 드릴게요. 예. 오, 김구라, 김구라. 손님이 먹다 남은 탕수육 버리지 마라. 그거 바로 포장해서 출발해. 아이고, 아직도 안 끊으셨어.
제발 신고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탈락입니다. 탈락이라고? 아, 창피해. 아, 숨어